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엘 1권의 27번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토대로 스스로 한번 악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내가 공부한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개 이름 읽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새로운 악보가 있을 때 금방금방 악보를 볼 수가 있고요. 스스로 악보를 볼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딱 하는 것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악보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높은 음자리표 음표가 있죠? 오른손이 치고요, 마지막 네 마디 낮은 음자리표 음표가 있습니다. 왼손이 칩니다. 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박자표가 4분의 3이라고 적혀져 있죠? 4분의 3 박자입니다. 한마디에 4분 음표 3개. 한마디에 세 박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피아노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도, 레, 미를 3번으로 칩니다. 5번으로 솔, 4번으로 파, 3번으로 미, 2번으로 레, 1번으로 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개 이름 읽는 연습해 봅니다.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레가 되겠고요. 그 옆에 음도 똑같이 레가 되겠죠. 네 번째 마디 레 위에 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연습해 봅니다. 세 번째 마디 2번 손가락으로 레, 두 박자, 레, 네 번째 마디 미. 둘, 셋. 자, 2분 음표 한 개, 4분 음표 한 개, 점 2분 음표 한 개, 두 박자, 한 박자, 세 박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 둘, 레, 미, 둘, 셋. 자, 네 마디 연결합니다. 미, 솔, 파, 미, 레, 도, 레, 둘, 레, 미, 둘, 셋. 자, 그 다음에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으시고요. 도, 레, 미를 3번으로 칩니다. 미, 1번으로 솔, 2번으로 파, 3번으로 미, 4번으로 레, 5번으로 도. 미, 솔, 파, 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개 이름 읽는 연습. 일곱 번째, 첫 번째 도 위에 레가 되겠습니다. 옆에 것도 레가 되겠고요. 여덟 번째는 레 밑에 도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레 칩니다. 두 박자, 레, 둘, 또 레. 여덟 번째 도 5번으로 칩니다. 하나, 둘, 셋. 레, 둘, 레, 도. 네 마디 연결해 보세요. 미, 솔, 파, 미, 레, 도, 레, 둘, 레, 도, 둘, 셋.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합니다. 미, 솔, 파, 미, 레, 도, 레, 둘, 레, 미, 둘, 셋. 미, 솔, 마음속으로 개 이름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해봅니다. 자, 27번도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한두 번잘 된다고 이렇게 연습을 안할 것이 아니고, 잘 되시면은 한 5개 정도 묶어가지고 23번부터 22번부터 5개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잘 단련시키는 것도 다이앳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악보를 보는 법, 손가락 단련하는 거, 이두 가지가 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28번에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